야 이거 나 올리면 안 되는데? 목소리 너 지금 어차피 깔고 있잖아. 원래 목소리대로 하면 되잖아. 너 좀 꺼볼까? 나중에 클럽 가서 오빠들한테 안 팔리게 할 거야.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여기는 근데 방음 잘 되니? 방음 존나 안 돼. 너 입맛고 아니? 누나가 막 일반 남자한테 번호 주라 했어요. 모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붙여요? 하세요 이러면 끝까지 오기 부르는 애들 있구나. 그냥 눈물고 피면 존나 언니 나 봐야지. 우는 거 아니지? 이제 상당히 정말 좀 너무 가벼운 상태 아니야? 그 여자가 원하세요 안 모았어 지금? 원하는 줄 알아? 아 근데 맨날 여자 잠깐만 앉아봐요. 근데 내일 너무 예쁘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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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이게? 어머. 9월 6일 현재 시각 새벽 5시.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했는데 이제 청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헤이. 오셨습니까? 아이고, 내 맛집이 막 들으면 죽겠다. 이제 이 방이 옷방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가 거실. 그리고 주방. 때마침 오늘 딱 냉장고가 왔습니다. 오브제 컬렉션. 이제 이 안쪽이 방송하는 방송방 겸 편집실.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그리고 여기가 메인 화장실 겸 샤워실이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때마침 오늘 또 침대가 이렇게 왔어요. 마지막으로 김뜰돌의 센조 이름 바텀의 프라이빗 룸. 오브젝트 컬렉션. 이사님 시키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는 남자분들이 시키는 확률이 10%인데 그 여자분들이 그동안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샤넬님 반가워요. 들어와 앉아. 원희야 반가워. 어머 이거 뭐야? 어 땡큐. 와인 그리고 디퓨저. 어 잘 마실게. 남자랑 마실게. 어 도훈이 반가워. 뭐야 피자야? 어 잘 먹을게. 어 백호찡. 얼른 들어와. 연기 그만하고. 어머 이건 뭐야? 멸치볶음.
어, 잘 먹을게. 고마워. 아니, 엄마가 누구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집에서 자꾸 코크네요. 그러니까 알았을 때 바로 알아보시라. 어머니 영광이네. 짠. 반가워요, 여러분. 축하해. 고마워. 이사 뭘 막 이런 데 있어. 거기다가 이제 내가 올려. 그러면은 견적서가 막 날아와 여기저기서. 순고로는 막 30, 40% 애들 있거든? 12만원인가 13만원인가에 다 이사를 한 거야. 근데 그게 단점은 있어. 내가 다 포장해야 되고 할아버지가 오신 거야. 백발 할아버지가 같이 나갔어. 침대랑 이런 거. 야, 그 용달 부른 거네. 용달. 어, 용달이야. 그러니까. 야, 아저씨가 오래 일을 하셨나 봐. 이 가족께서 처음에 딱 오자마자 아, 비 와서 일하기 싫다 막 이러고 막 한숨 푹 쉬면서 아, 비가 오고 지랄이요. 아우, 일하기 싫다 막 이러는 거야. 어, 잘못 걸렸나 보다 했는데 아저씨가 또 묵묵하게 또 열심히 해. 응. 나도 갑자기 뭐해 침대 옮겨야지 막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옮겨질 줄 알았어. 포장만 내가 하는 줄 알았어. 옮기는 것까지 내가 하는 줄 몰랐어. 아, 그날에 그리고 내가 얘네 집 앞에 가서 실어갖고 넘어온 거야. 그리고 냉장고랑 이런 걸 봐줘야 돼가지고 얘가 그 쓰다듬은 이불을 줘갖고 여기다 혼자 이불을 깔아놓고 촬영하게 그 냉장고를 기다리고 누워서 언제 오니? 아, 이제 비와가지고 그때 여기 다 젖어있고 막 여기 난장판이었거든. 혼자 할머니처럼 저게 이불 깔아놓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건 불쌍한 거야. 존나 그때도 예민 못 잤어. 잠 못 자고 막 이거저거 나도 잠을 아예 못 잤어. 존나 못 이제 뭐 이 아저씨 간다? 받아? 이러면 어 백과 영상 좀 찍어줘. 아, 영상 좀 찍고. 어, 그날 근데 진짜 개 힘들었어. 올해 연중 제일 힘들었던 날이. 어머 잘 마실게. 내 거야? 고마워. 병도뱅. 여기는 근데 방음 되게 잘 되니? 방음 존나 안 돼. 너 입맛고 아니? 최대한 생소리 안 내지. 야, 거기 보가이트집 이름 뭐였지? 청주? 두 글자인가? 레슨바. 아, 메인. 아, 메인. 메인. 얘 강원도도 있잖아. 강원도 이름 까먹어. 터치. 아, 맞다. 야, 강원도 나는 안 가봤는데 백호가 알려줘가지고 저랬거든? 거기 주소가, 도로변 주소가 거기 들어. 천사로. 여기도 탑 아니야. 어, 진짜? 너 끼 올이잖아, 끼 올. 뭘 끼 쓰는 거야? 나 무성욕자야. 무성욕자가 침대에서 반브레이터만 나오니? 심심할 때마다 한번 눕는 거지 뭐. 아니 내가 얘네 집에 있다가 침대 밑에 내가 이렇게 뭘 꺼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딱 보는데 뭔가 물컹 이상한 거 털었는데 씨발 발브레이터인 거야. 어우 씨발! 또 분명 같이 뭐야? 효자소네. 침대 머리 같은 데서 헤이 웰컴 투 마이 하우스. 어, 대박이다. 우아죠? 우아하게 뒤집어져 진짜. 우아스럽지?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지? 이 냉장고. 오브지 컬렉션. I didn't know that. 오브지 컬렉션. You know? And this is our style. Oh my god. 오브지 컬렉션 워시 파워. Oh my god. And this is 오브지 컬렉션 클린 타워. 괜찮아. 우리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연습하느라고. 안녕하세요. 역시 연습 끝나고 먹는 거 제일 맛있어. 맛있는 것 같아. 내가 아까 대박인데 12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했더라고? 진짜? 이러니까 춤추면 살 빠진다니까. 그래. 근데 이쪽 애들은 키리 같은 스타일 진짜 좋아해. 진짜? 왜냐면은 그럼...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극명한 애들한테 호감이 가. 그러니까 차라리 너처럼 진짜 잘 놀고 춤을 잘 추고 완전 걸크러시 느낌이던가 아니면 민주처럼 약간 뭐랄까 백여우 같다던가. 우리 대치동에서 애들 수학 가르치다가 낮에는 자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 이러다가 밤에는 갑자기 막 가죽 추마 입고 막 머리카락을 좀 클럭 가가지고 남자들 꼬시고 이중 생활. 3년 전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내가 생일 파티 때 사람이 진짜 많이 왔었어. 민주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어머? 근데 잘생겼어. 모델 가르치는 분이거든. 나보다 나이 많아. 내 주변 애들이 다 뭐 안녕하세요. 언제 봤다고 형부야. 뭐 안녕하세요 형부.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군침. 보통은 아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보통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너무 나이스하더라. 게이들이 좀 이렇게 짓궂게 이제 술 취해가지고 형부 안녕하세요. 형부 왜 술 안 드세요? 좀 드세요 하면서 막 술 따라주고 그랬거든. 근데 괜히 혹시 저희가 와가지고 막 분위기 좀 흐리고 이런 거 아니죠? 게이분들만 오는 자리에 저희가 괜히 낀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되게 매너 좋아. 첫인상 너무 좋았다. 이래서
잘생긴 사람들이 성격도 좋아. 이게 사람을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억울하게 베푸는 되게 심적인 여유가 있어. 얼굴값 하면 안 돼. 모델계도 애들 되게 많거든. 그래. 근데 남자 모델들은 또 되게 숨겨. 왜냐면은 코비아적인 문화가 좀 있어. 남초 사회다 보니까 거기도 커밍업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분위기래. 분깃쯔쯔 언니. 야, 이런 날 와준 거면 진짜 찐우정이다. 씨발아 잘해. 잘할게요. 충성. 충성. Hey. Welcome to my house. 광덕 people. 저리 입장. 허니 입장.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 기린씨. 어머 이건 뭐예요? 선물입니다. 어, 예뻐 귀여워. 나 닮았어. 예뻐 죽겠어 아주. 돌기가 많아. 어 감사해요. 이 뭐 담배가 들어있는데 이거 뺀지. 아이폰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재수 담배 안 피는 거 알잖아. 어 현대인의 필수 3대요소. 니코틴 화장품이에요. 야 다이아몬드 리페어 퍼펙트 컬렉션이래. 열어봐. 존나 끼스러워. 아 형이랑 진짜 잘 어울려. 어 이게 뭐야? 고민 되게 예쁘다 근데. 그래. 너무 끼스럽다. 왜? 맛있겠다. 아, 형 내가 탕 넣고 싶다고 아까 시킨 거야? 응. 뭐 내가 안 먹는 거 어떻게 이렇게 딱 잘 시켰어? 나를 다 안 먹니 너? 진짜 네가 먹고 좀 시켜줘. 내가 먹고 싶다. 난 궁금한 게 있어. 이거 뭐야 형? 구주. 그게 뭔데? 구주. 두부. 건두부, 후주 다 두부로 만든 거. 콩. 아, 존나 웃겼어. 남자친구 뭐라 그래? 인사만 하고 와야지 예의상. 나도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아서 그래. 너 우리 챔피언니? 아니라. 얘 막 여사친들이랑 같이 논다고 거짓말 치고 왔어. 아니 못 만나게 하니까 겉으로는 다 장정들인데. 게이 친구들이라 하면 되지. 그냥 게이라 해도 이해 못하는 애들 있어. 제일 안전하지 않냐 우리가 아닐까? 너 나 고등학교 때 봤잖아. 똑같잖아. 응. 비슷하긴 해. 크게 안 바뀌었다. 크게 바뀐 건 딱 한 군데로 그렇지. 조탱이? 아, 그 누나야? 돌전 누나? 두기 찢지.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쇼츠 나오셨나. 누나 불쌍. 최대 피해자 아니야? 아니지, 피해자지. 왜 씨발아 너 시즌 못 가? 그래서 300만 나왔더라. 걔 남친 말던데? 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가슴 근육이 장난이 아닌데? 말하고 연하예요, 통과 알면서. 야, 97년생이래. 이 양치 같은 년. 아, 나 근데 나 원래 연속으로. 도둑년. 이 도둑년. 아, 근데 나 어린애 싫어. 인방 킹기운 이런 거 보고 막 좋아하는 거야. 남캠 여캠 같은 거 보는 거. 난 그런 거 싫어하는 거야. 나도 방송하는데 방송인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하니. 야, 뭐야, 목에다가 무슨 리본을 걸고 왔어? 고양이 마냥? 되게 오랜만에 여자 옆으로 들으니까 엄청 색다르다. 근데 내가 좀 많이 싫어하더니 요즘 심해. 같이 다니면 좀 창피한 정도. 아니야. 재밌어잖아. 아니 여기서 내가 정신 못 먹는데 누나가서 막 일반 남자한테 번호 주라 했어요. 모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붙여요? 가세요 이러면 끝까지 오기 부르는 애들 있거든. 그냥 눈물 고피면 좋다니. 웰컴. 뭐하는 거야? 여기는 우리 동갑 친구 91년생. 여기는 우리 동갑 부산 92년생 광주 94년생 광주. 뭔 전국에서 모은 거야? 불렀어. 불러서 이렇게 봤어. 제주도에서 모으면 돼 이제. 어디서 오셨네. 여기 애들 다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애들이야. 오~ 야 이거 나 올리면 안 되는데? 어차피 다 못 알 텐데. 어차피 그래? 목소리? 목소리 너 지금 어차피 깔고 있잖아. 원래 목소리대로 하면 되잖아. 원래로 하면 되겠다. 둘 좀 꺼볼까? 아, 아까 들어올 때 그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 아니에요. 아~ 그건 영업용. 이중격이니까. 나 이제 일반 초대형 되게 많잖아. 내가 하도 여자랑 안 만나고 안 자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방석집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 뭐야? 가족들이 딱집 딱집.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그거 자는 데 있어. 어, 내가 항상 뺐어. 그런 거 안 가려고. 근데 애들이 자꾸 개인하고 의심을 하니까 그때는 너무 싫었잖아. 그게 또 오히려 더 당당한 척을 하고 나 얘 너 마음에 들어서 내가 먼저 갈게 하고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못 하잖아. 관계 못 할 거 아니야. 어, 그 여자가 뭐 하세요 안 뭐 하시고. 어,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 내가 잠깐만 앉아봐요. 근데 내일 너무 이쁘다. 네? 이런 거 오늘 사실은 제가 뭐 하려고 온 거 아니고 그냥 저랑 이렇게 대화를 좀 해주세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이런 거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와서 친구들 앞에 가서 씨발 존나 맛있어 매치 다음에 또 와 너무 괜찮더라 그러다 착하다 네. 커피 타주더라 커피 먹을래 커피 타고 먹을래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사도 이렇게 살 빠졌어 살 많이 빠졌다 뭔가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집들이 선물 어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번째 오랜만이다 아니 오대 악마로 됐어 지금 아 근데 왜 내가 거기 끼었을까 나 지금 그게 흥분 약간 악마 재질이긴 하죠 빌런이었지 뭐 내가 그 오빠들한테 계속 이렇게 빗붙어 있었을까 근데 그거는 왜 그랬어? 영상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약간 말이 창스럽긴 했어 그 본능이 각도님이 설마 아 분량을 뽑아주려고 뭔 소리야 한 놈꾼이 시험을 한 건가? 카메라 위치가 전혀 안 하던데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야 근데 호빠 왔어 호빠 아니라고 귓속말 할게 있었다고 야 마담 누군지 알아? 김똘똘 늦게 떠나주고 재밌게 해주는데 만질 거 다 만지고 막 했네 못 되는 척 하는 거 전곡을 찔렀구만 이렇게 하니라 아우 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약간 뵙고 오기 전에 약간 언니가 좀 약간 여기에서 약간 좀 1인자 또 김병 그래? 약간 아, 바지가 누르고 안 되겠다 한시 올라가자 한시 올라가자 세일러지 여기 호에 갈라 지금 오자마자 갑자기 나 비켜 어줌 써야 되니까 기선지 앞에 오자마자 무비치 롱사 나 지금 미량 때 이후로 한 3kg 찐 것 같아 근데 자꾸 그걸 내 타자로 돌리더라 백권은 니 탓도 있지 아니 그럼 말 본인 말고도 찐 거지 진짜 큰 아니야 진짜 큰 혹시 평소에 내 거를 안 좋게 봐서 말이야? 왜 맨날 좀 이상한 댓글 다는 거야? 오빠 짜네요 나 근데 지금 언니랑 이렇게 다리가 붙어있잖아 왜 이렇게 뭐 축축해? 너무 지렸어? 너 뜨겁지 않니? 어 뜨거워 몸이 왜 이렇게 열이 많아? 되게 냉할 것 같지 않니? 근데 되게 온하다 체온이 되게 높다 그거랑 달라 속에서 올라온 열은 난 처음에 여기도 그렇고 너 합병 아니에요? 합병 아니야? 우왕 있는 거야 근데 약간 재밌는 캐릭터다 우리 주변에 이런 캐릭터가 없거든 사실 뭐예요? 좋다 좋다 ISTJ ST? 백호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게 딱 ST ST 내가 ST 만났을 때 다 잘 된 적 있어 ST랑 오랜만에 겸상하네 아니 ST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거든 사람들은 많이 증오하고 막 이러면 아 형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다려서 막 줄 서서 외치고 맞아 유명한 집 유명한 집 진짜 맛있다 파리바게뜨 이런 거랑 완전 다르네 아까도 또 이런 거 어? 나랑 어머 장현 나랑 똑같아 어머 뭐야 지금 컴퓨터 했어 손 잡을 정도는 아니야 한국말이 거기서 거기지 아무튼 갑자기 이거 내가 술자리에서 팔자리 다 잘라야 돼 아니 그래도 잘하나 나 지금 혓바닥 나가요 그래 우리 서로 무릎 뜯어보자 나중에 클럽 가서 오빠들한테 안 팔리게 할 거야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나랑 같이 담요 덮고 살 거야 이불도 아니야 담요야 축하해 언니 양촌 이불 덮어 오늘 때 왔어? 오늘도 네가 키는 줄 알았지? 졸라 까였어 아니야 오늘 뜯어 먹히고 있었어 개 뜯어 먹혔어 정동지야 좋은 거 맞아? 아니 적었는데 점 뭐야? 점 뭐야? 20분경이야 그거? 내가 요즘 예뻐졌어 진짜 많이 예뻐졌네 종을 가야 돼 그 가운데 포청천 점 찍고 근데 내가 언니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 내가 다 가진 것만 같아서 그래 너 점 좀 주지 그래 그러니까 이 점마저도 내가 가져서 미안해 좋겠다 야 다 가져서 죄송해 언니 나 봐야지 우는 거 아니지? 아니 니 너무 이뻐가지고 보기 힘들어서 그래 오늘 인어 아가씨가 봤거든요? 이 드라마? 여기 딱 그거 같은데요? 솔직히 상당히 별로 좀 너무 가벼운 상태 아니야? 우리 눈, 코, 입 중에 제일 부러워하는지 골라주자
맨날 형이 예쁘다고 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냥 살찐 애디 얼굴이 부러워. 살찐 애디 얼굴? 그러니까 어디가 예쁜데 제일? 어디가? 볼때기가 너무 볼때기? 넌? 코. 왜? 애디 나는 네가 봐서 반가운데. 생각만 하고 있나? 나 떠나. 내 연기를 많이 쓰긴 해요. 아 진짜 웃겼어. 오늘 시작. 우리 처음 뵙죠, 그쵸? 너무 반가워. 저희 저번 주에. 친한 척 해야 돼 오늘. 뭔가 되게 가족들 같다. 화기애애 보여. LGBT 모임이야. 이거 뭐예요? 아니, 족발이야. 혹시 웃기냐? 오늘 약간 족발 약간 좀 발 패티시 느낌으로 준비가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거 칠리, 스윗 칠리 번역감이 안 들어가고 오늘 발음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그래야지. 진짜 Dangerous. Be careful. 한국 완전 유창해. 자연스러워. 네이티브인 줄 알았어. Emergency. Welcome to my house. 짠. 닉네임 블루, 영어 번역가님이시고 98년생 25?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여기는 91년생 제 부산 친구 기린이 94년생 인도네시아 번역가님이시고 From Indonesia 이제 고래 96년생 어깨 꼭 있는 거 아니지? 아니요 진짜 진짜 좋겠다 집들이 너무 놀러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를 했고요 91년생 백호 백PD님이시고요 90년생 천설님, 유튜브 매니저 첫 번째 매니저님이십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매니저님이신 우리 팝투님 몇 년생인지는 비밀인데 저랑 띠동갑이십니다 아래로? 아래로? 03년생이십니다 먹자 진짜 느낌이 김똘똘 채널에 약간 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모임이네요 똘똘 크루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너무 영광이고 진짜 너무 감동적인 자리가 아닐 수 없다 아니었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영혼도 없다. 아마 여기서 가장 명문 되시지 않을까 내가 알기로. 아 그래요? 연습생 유니버시티. 오 마이 갓. 나 진짜 브레인. 피어 명문 얻었어. 뭔가 잘 맞았어. 아 고대. 고졸이요. 근데 고졸이라는 거에 우리 웃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럴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천진난만하게. 그거는 뭔지 알지? 지면우리 숨주시. 공부하래 고대 고졸이요 맞춰보러 갈까? 탑바텀? 1에서 10까지? 그쪽도 그래요? 네 있어요 오 진짜 오, 궁금하다 0점이 바텀이야 10점이 탑이고 6 8 오 고래 8 이제 여기서 확 무조건 깎아 가라가니 파이널 오히려 뭔가 프라이드다 오히려 애매할 바에는 순수하지 Very well, thank you It's my turn 너무 키스럽다 족발 하나 먹고 싶어 내 일정 먹겠어 족발을 이렇게 안 먹고 젓가락을 무는 폼으로 봤을 때 2점? 다음 1점 고민도 없어, 고민도 없어. 아까 나가서 춤췄는데 장난 아니야. 진짜? 뭔데 무슨 춤 잘 춰? 황댕이 난리가 났어 아주. 쟤는 약간 걸그룹 재질 춤이 아니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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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지금 뭘 본 거지? 너무 부끄러워한다 얘. 만만치 않은 오빠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 빨개졌어. 아니 얼굴 존나 빨개. 아니 이 오빠가 춤추는데 자기 왜 이렇게 힘들어? 얼굴 아니. 보랜님이 생각보다 허리가 되게 유연하시네. 수영 선수. 나 좀 놀랬어. 알아. 와. 마린보이나 선 너무 좋아하잖니. 왜? 야 마린보이면 감성 여기는 해녀야. 어, 물질 잘하네. 똑같은 수영인데. 어, 느낌이 확 달라. 전보, 어? 해상, 나. 얼마 비싸고. 저게 커버라고 터지는 거야. 아, 저 물질 해왔어가지고. 어, 뭐 같지, 막 같지? 산납지. 해상. 여기는 전봉, 원개, 개불, 해상. 온갖 모든 해산물. 봐봐. 이건 내 힘인데다가 해산물 고물러오라.
제일 신났네. 미안해. 미안해. 아, 제일 신났어. 여자가 눈물까지 나신다. 나 오늘 안 왔어. 후회할 뻔 했다. 너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이게? 어머. 아니, 야, 사전으로. 저 언니 안 되고 뭐야, 저 언니? 그거, 그거. 이거는. 이런, 저, 이런 노래는 반지가 더 강해. 스타성 있는 거 자, 문 여실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브리트는 착하실게요. 참, 저기. 진짜 스테이션이 들어서 스테이션 처음 온 애더라고. 떠나가시나? 우리가 이루어? 자, 왼쪽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실게요. 멋진 내가 가실게요. 제가 먼저 앞으로 갈게요. 네, 저 뒤로 갈게요. 갈게요.